어린 신부의 문근영,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요. 깜찍하고 귀여운 소녀 문근영이 이번에는 댄서로 돌아옵니다. 바로 영화 댄서의 순정인데요. 예고편 촬영 현장에서 문근영을 함께 만나보시죠. 이걸로 뭐 준다? 이곳은 오는 5월 개봉하는 문근영, 박건영 주연의 영화 댄서의 순정 예고편 촬영 현장입니다. 연변 소녀 역할을 맡은 문근영이 보이는데요. 순백색의 원피스를 차려입은 문근영의 모습입니다. 어떤 촬영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컨셉은 이거고요. 네. 근영 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액션!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슬픈 표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아, 슬픈 표정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 한다는군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섬세한 표정 연기를 펼쳐 보이는 문근영. 이번에 오케이! 오케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어떤 꿈을 가지고 간다는 게. 이번에 무슨 촬영일까요? 자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화의 춤 장면을 위해 하루 8시간, 5개월 동안이나 춤 연습을 했다는데요. 피나는 노력 끝에 수준급 실력을 갖게 된 문근영의 춤을 감상해 보시죠. 계속되는 촬영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춤으로 스태프들을 즐겁게 해주는 문근영.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박건영과의 촬영. 진지한 박건영 앞에서 혼자 좋아하다 꿀밤을 맞고 맙니다. 오빠가 이게 너무 느끼하다고 담백하게 한다고 해놓고 때리는 거 있죠? 뮤지컬 배우이자 영화 배우인 박건영은 영화에서 문근영과 사랑에 빠지는 행운남이 됐습니다. 아, 안 돼, 이거. 자, 춤 시작! 감사합니다. 다음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은 두 사람. 분명 재미있는 컨셉인 줄 알았는데 문근영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사랑 싸움 중인가 본데요. 두 사람의 리얼한 연기에 박수를 보내는 스태프들. 영화 어린 신부에서 깜찍한 모습을 선보여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문근영. 이번 영화를 위해 발톱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다는데요. 영화 속 최고의 무용수인 언니 대신 서울에 온 연변 소녀 장채린 연기를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